하지만 이 결국 실업팀까지 저렇게 앞으로도 경기 때마다 저런 모습이 관중들에서 보여줬으면 그렇죠. 좋겠습니다. 럭비의 재미를 한층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경기장 왼쪽에 미스만 없다면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. 한 번에 페이크 동작 이후에 아 읽어냈어요. 다시 한번 왼쪽 측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. 트라이 성공. 현대 글로비스 문정호. 전반전은 12-7. 현대 글로비스가 연세대학교 5점 차로 앞선 채로 전반전을 승리했습니다. 현대 글로비스 참가하고 이제 처음으로 붙이 무대에 나타난 것인데 여유있게 폴대 근처에서 트라이를 만들어내는 현대글로비스 박준혁 내려 있습니다. 왼쪽에 내어줘야죠. 강한도의 팍 그대로 패스. 나이스 패스가 내려가고 그대로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. 이번 트라이의 주인공 유재훈 강팀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현대글로비스의 전력을